네, 행동하는 자유우파. 네, 여기저기 공산주의 때려잡으려고 타작하고 있습니다.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요, 더불어 간첩당사 앞에서 최명이라는 놈 빨리 나와 하면서, 야, 이 간첩놈아, 이 사기꾼 알면서. 아직, 지금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요, 제가 딱 보고 있는데, 이재명의 그 김모 측근 비서 있잖아요? 이 전 측근입니다, 수행비서. 요놈이 그 성남 국제파하고 같이 이 새벽에 국제파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폭행사건에 가담을 해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놈이에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밝혀지니까 이게 이제 그 수행비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놈이 왜 당사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직을 또 맡고 있대요. 아니, 지금 당사로 들어갔어요? 아니 뭐 국제파, 성남 국제파, 이거 뭐 민주당을 장악해 본 겁니까? 아, 성남 국제파, 이거, 아니, 윤영보 전도사가 잘 알잖아요, 그 바닥은. 제가 잘 알죠. 아니 세상에, 제가 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에 대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재명 수행하고 다닌 사람들이 바로 국제파였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행비서가 된그 국제파, 국제, 실제적인 국제파라고 봐요. 그때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조사를 해봐야 했는데, 근데 그 국제파들하고 같이 가담을 해서 폭행사건에 가담을, 그 장본인이 수행비서로다가 그 알려져가지고 그만두고 지금 여기 더 당사에 들어가서 당직을 맡고 있다는 게 방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당직을 맡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재명 만나러 아니 보니까 들어갔는지. 당직을 맡았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SNS에 보니까요. 아, 그래요? 놀랍습니다. 당직을 맡아요? 조폭이? 아니, 조폭이 당직을 맡아요? 이거는요, 놀랍습니다, 진짜. 이게 알려졌으면은요, 어디 한가하게, 이거 당사에도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조폭이 당사를 들락날락하는 것도 문제인데, 당직까지 맡아? 당직을 무슨 부장인가 뭐 팀장인가 이거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히 참나 이거. 조폭당이 됐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또 측근지가 한 명이 또 의문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투망을 던지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투망 던지다 아니 죽은 거. 박사님, 투망이라는 것은요, 무릎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투망은. 물 키가 넘어가지고 투망을 던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 미치겠다. 투망 던지다 죽었다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에 없는 일이 이런 아니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투망 던지러 왔다가 죽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뭐 해결하는 누가 해결사가 뒤에 있나? 지금 그것도 조차도 잘 밝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걸 부검을 한달지 아니면 추가 기사가 나와가지고 누가 동행을 했는지 핸드폰 추적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조사가 없어요, 일절. 아니 조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주요, 우리 저는 사실 저 댓글 부대장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윤영보 전도사도 한때 성남 시절에 저 손가역에서 이재명 댓글 부대 조금 활동하셨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분은요, 우리하고도 같이 안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댓글 부대는 댓글 부대인데, 우리하고는 안 하고, 완전히 우리보다 더 이재명, 김혜경하고 친한 그런 댓글 부대다 이 말입니다. 아, 핵심 비밀 핵심 댓글부나. 댓글 부대, 핵심 댓글 부대. 그래가지고 댓글을 치더라도 완전히 그 예리한, 우리는 그냥 댓글을 치더라도 너무 평범하잖아요. 문재인 뭐 각성하라, 내지는 뭐 박근혜 탄핵하자, 맨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도 아주 그냥 그 기수를 딱 찌르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HK 김, 해경군 김씨 이런 그 문재인의 그 비수를 아주 가슴에 아주 비수를 꽂는 그런 댓글을 쳤거든요. 뭐 너도 문재인처럼 노무현처럼 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꼴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뭐 하여튼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댓글을 친 사람이 우리는 해경군 김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한다는 게 형거 아니냐. 심지어는 진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HK 김, 해경군 김씨한테 댓글을 친 것이 나오잖아요. 아이디를 바꾸세요, 위험합니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핵심이고, 그때 당시에도 또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 뭐 언론에도 그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이제 패널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누가요? 김지호인가 누구. 아, 신지호? 신지호? 아니 뭐 김종혁? 아니, 김지호,
김지호라고 있습니다. 아, 김지호라고 있어요? 예. 지금 언론에 지금 많이 나와요. TV도 예. 막 나옵니다. 공중파에 다 나와요. 예. 이 사람하고도 뭔가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그때 베일에 가린 인물이었고 김지호도 이 여기 진유천도 베일에 가린 인물이 우리끼리도 그랬어요. 아, 진유천이가 이번에 죽은 사람이죠? 그 네, 의문사 그렇죠. 당한 사람. 그 사람도 베일에 가린 인물, 김지호도 베일에 가린 인물이었는데 다 누구의 통제를 받냐? 김용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김용 부하구나. 그렇죠. 저도 김용의 통제를 받았지만은 아. 그 사람들도 김용의 통제를 받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핵심은 이제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지호는 이제 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활동을 아직 하지 않는 비선 조직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 그때 당시에도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아, 고생한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뒤에서 잘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말하고 갔거든요. 네. 사실.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고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주 그 베일에 가려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아주 그냥 그 과거에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충북 간첩단이라고 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좀 밀어주세요. 북한에서 이렇게 막 그 전문을 띄운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서 그 간첩들하고 다 조폭들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그런 배후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요. 뭐 지금 현재 뭐 이 방송에는 뭐 2017년부터 뭐 성남 FC 버스 기사로 나옵니다만은 네. 그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훨씬 전부터 이 사람은 아주 측근이었습니다. 오,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캐리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그런 직함을 얻는데 김지호는 이제 아주 그냥 당에 무슨 뭐 당의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커밍아웃을 했고 이 사람도 뭔가 그런 자기도 어떤 제 예측에는 그래요. 뭔가 나도 좀 이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배치도 달고 싶고 방송에 나가고 싶고 이런 요구를 하다가 지금 너무 그 과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한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당했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했다고 봤을 적에 그렇게 만약에 네. 가정을 하면 예. 에, 그러면은 이걸 행동하는 무슨 이 성남 국제파 같은 조직이 이재명 옆에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제거하는 조직이 제거부? 저는요 100% 예.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SNS도 보면은요. 예. 아주 그냥 뭐 파타야 살인 사건 해가지고 네. 그 관계된 이 국제파들이 뭐겠습니까? 조폭들이 이제 돈도 지금 벌어가지고요. 성남 네. 국제파가 세상에 아주 그냥 조양은 뭐 김태촌 이런 조직들을 능가하는 과거에 어떤 뭐 의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전국을 제패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돈으로 제패를 해본다 그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어떤 이 어떤 그 후광을 얻고 뭐 코나 아이라든가 기타 뭐 경기도의 그런 그 저희 어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네.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금을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그런 또 비호하에 또 그 저기 어떤 그 온라인 도박, 네. 도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살토토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완전히 조폭계를 섭렵을 해가지고 이제 국제 마피아로 진짜 이제 국제파 아닙니까? 네. 국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국제파 이름대로 네. 국제 마피아로 가려고 국제파로 그렇죠. 했구나. 진짜 국제 마피아로. 아이고 무섭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노벨상도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이 불순 세력들이 이제 비대해져가지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중국의 삼합회 정도로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거 아니냐. 어이구. 이런 지금 우혹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중국의 때문에. 삼합회나 저 일본의 야쿠자를 예. 그렇게 능가할 정도로 커지려고 그러는 거다 이건죠. 그런데 그게 자금력 있으면 되니까요. 자금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지금 빨리 이거 조기에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들하고 연계. 그리고 이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그런 조폭들의 어떤 그런 세력 뒤에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폭이 뭔 머리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예. 이거는 북한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다. 아. 북한 프로그램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거 뒤에 다 캐봐야 됩니다, 이거를. 아, 이쪽 동네를 또 우리 저 윤영보 전도사는 한때 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보이지 않는. 주먹세게 좀 아시잖아요, 예.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를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문재인 패거리들도 마찬가지로 경제 공동체를 문재인하고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훨씬 더 교묘하게 스펀지처럼 아예 스며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그냥 어둠의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이재명 뒤에 있는 조직. 야, 이거 무섭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측근들 7명이 이제 진짜 자살을 당했는지 자살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부검도 안 해버리고 조사도 안 하고 부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자세하게 어떤 그런 경찰도 조사를 안 해버리고 이거 너무나 불안해서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윤영보 전도사도 신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 만나면 저는 좋아요 더. 아이고 야 각오가 단단하시구나. 예. 우리는 뭐 이미 장막절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죽은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성남 국제파가 야 거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저 민주당 당사를 들어갔다고요? 예. 전수행비서입니다. 전수행비서? 누구의 전수행비서예요? 이재명? 오늘만 목격한 게 아니라 저번에도 목격을 했어요. 저번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이재명의 전수행비서예요? 예. 김모 수행비서입니다. 김모. 유동규, 김문기, 또 이 사람, 또 이재명. 이게 4명이 호주에 여행 가서 그 사진이 다 찍혔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걸 이재명이 몰랐다고 해버린 거예요, 김문기 씨를. 아, 김문기 말고 이 수행비서? 그 사진에 나온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아, 이분이 근데 저. 그렇게 측근이다, 이 말이에요. 조폭 출신이에요? 예. 하하. 성남 국제파하고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폭행 사건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이거 무시무시하구나, 이거. 아, 이재명, 그래서 이 측근이 잘렸는데, 다시 당사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조폭과의 연결고리를 이 당과 연결을 하면서 뭔가 먹거리가 있냐, 없냐, 또 제거 대상이 누구냐, 다음 타겟이 누구냐, 이런 걸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민주당은요,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게요, 아이고. 참.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그 이런 쪽을 잘 알거든요. 한때 뭐 이런 쪽에 몸담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셔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재명 꼬임에 또 잘못 넘어가가지고 손가혁, 지금 손가혁 시즌 2 창설하고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시즌 1 때 그 손가락 혁명단에서 굉장히 호남 아주 지부장할 정도로 대단하게 해서 이쪽 조직을 잘 알아요. 조폭들, 그 다음에 이 손가역 조직을.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이게 아니래서 우파로 전향한 분이에요. 이제 지금 전도사가 되셨는데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도 됐고. 그래서 보는데 이제 이쪽 멤버들을 얼굴들을 다 알아요. 성남시 때, 그지 성남시장 때 막 활동하고 이래서. 근데 그때 수행비서 하던 조폭, 성남 국제파 이 멤버 하나가 지금 당사를 들락날락 하는데 당직을 막 맡았다고라고라. 와, 무섭네 이거. 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안전 저 경비업체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 만반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잡아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국민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거? 에, 이게 조폭들이 이게 이제 당사를 들락날락 가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들 뭐 얼씬거리면 7명째 죽어나가자 빠지는데도 그냥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부검도 안 하고 그냥 막 누가 죽었다 투망 던지다 죽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 뭐 탁 하니까 죽은 거 이거 가지고 영화 만들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난리 울고 먹으면서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투망 던지다가 추망 던지다가 사람 죽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사. 진짜 답답하네. 조폭이 우글거리는데 여기. 하 이거 참. 마치겠습니다.